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자 주셨는데 그중에서 문자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막 채택한다기보다는 좀 지역별로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금 동남권에 있는 이제 문자, 서울의 동남권 쪽 지역을 문자를 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지역들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또한 제가 또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내용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풍납현대 아파트 101제곱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할까요? 상담입니다. 일단 풍납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지도로 같이 보면서 이 지역 현대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지역 호재나 또는 개발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이 풍납동이라는 지역이 딱 보면 이 한강 넘어가면 구의동이죠. 이 구의동이 있고 아래쪽 풍납동이고 그 오른쪽 이제 천호동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좀 특이하게도 이 한강 이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 더 넓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한강 위쪽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구의동을 넘어가면 이제 구리로 넘어가는데 아래쪽은 서울이죠. 마찬가지로 서쪽도 이 지금 뭐 고양 덕은지구나 뭐 그쪽으로 가면 아래쪽은 강서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한강 이남 쪽이 좀 더 넓게 개발이 포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송파구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95년도 11월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은 연식은 좀 좋다. 그래서 뭐 재건축 이슈를 바라보기에는 어렵고, 그렇다면 인근 지역 개발 호재나 또는 입지나 교통 호재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8호선이죠. 강동구청역에서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호선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이 8호선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는 인기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뭐 인기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8호선이 이 송파 쪽 연결, 결국은 잠실이 연결되는 게 메인이고, 이 8호선이 뭐 다른 노선들 연결하기에는 노선이 상대적으로 좀 짧죠. 다른 지하철보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8호선이 이제 연장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쭉쭉 올라간다 하면 풍납동이라는 지역도 앞으로는 이 관문도시의 그 지역의 송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뭐 잠시 후에 제가 또 지역별로 해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게 장점이고요. 여기서 가까운 게 장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잠실역 기준 잠실 세내역이나 뭐 이쪽 역들 대비했을 때는, 같은 지하철 노선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인기도 떨어지는 8호선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초특급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 가격을 보니까요. 최근 지금 뭐 풍담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 실거래 기준은 없는데 지금 가격은 좀 계속적으로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홍경론을 보니까 평탄하게 가고 있고, 지금 뭐 7억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 14억 정도가 현재 시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파의 30평대 다른 지역들 이미 14억 이상 돌파하지만 오히려 이 풍납 현대 같은 경우는 송파라는 강남 3구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송파 대비했을 때는 좀 가격은 저렴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가치와 이 현대 아파트 전망 같이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그동안 현대 아파트, 이 풍납 현대는 송파의 어떻게 보면 변두리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천호동이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 강동구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결국 이 지금 제 지도를 하나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초록색, 연두색, 이 연두색이 어떻게 보면 잠실의 메인 역할이죠. 그래서 잠실역을 기주로 이 잠실 나루 이쪽에 장미 아파트나 이쪽 라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 라인에 잠실 세내 이쪽 아파트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잠실의 메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뭐 방이동이나 좀 더 넘어가면 뭐 헬리치나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좀 작고 빌라들이 많은, 다세대 지역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나홀로 싸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치를 봤을 때는
답을 먼저 드리면 현대아파트 앞으로 가치는 가격 상승은 충분히 꿈꿀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8호선 연장의 다음에 따라서 어느 정도 8호선이 인기 있는 노선을 더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로 치는 넓은 지도를 바꿔봤는데 가밀지구나 거여 마천이나 위쪽은 고덕이나 미사,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자, 오히려 이 풍남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덕이나 이 미사, 거여 마천, 가밀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금 형국이죠. 어떻게 둘러싸였죠.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위쪽, 오른쪽으로 더 간다면, 뭐, 지금 교산 신도시나 앞으로 신도시, 상비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 풍남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 송파에서는 핵심적인 역할 안으로 점점 밀려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모아주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작년에 이 서울시에서 안타깝게도 수해가 좀 집중호우나 그런 것들 좀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지하 비율을 향후 10년 이내에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이 반지하를 비율을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는데, 이 풍납동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장점이라는 거는 그동안 개발을 너무 못해가지고 풍남 1동이 있고 풍남 2동이 있죠. 풍남 2동, 이제 현대아파트 풍남 2동 쪽 라인인데, 풍남 2동만 해도 반지하 비율이 약 이 전체 가구의 10.2% 됩니다. 반지하 비율이 상당히 많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이고, 풍남 1동 같은 경우에 반지하 비율이 무려 20.3% 됩니다. 자, 10% 20% 이거가 반지하 비율이에요. 모아주택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모아주택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가 계속 좀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풍납토성 상도역 같은 거는, 상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지금 상당히 또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지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모아주택 등을 통해서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과 함께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그리고 우측에 고덕이 계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잠실과 고덕을 역할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 되긴 하지만, 문화재라는 발목이 잡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자, 이 문화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같이 어느 정도 공정과 개발을 좀 풀어나간다 하면 이 풍납동 일대가 아무래도 상전벽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른쪽에 거여마천이나 아니면 좀 더 가면 가밀지구, 그다음에 위쪽에 고덕이나 미사 일대 개발됨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 송파 내에서도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된 지역, 어떻게 보면 송파라는 지역이지만 강동에 묶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송파의 하나의 핵심 동으로서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또 도움되시는 부분도 있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